안녕하세요. 저 모가디슈 연출한 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늦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무대 인사 일정을 잡았습니다. 이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 계속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한가위 시작되는 이 연휴에 여러분들 그 친구분들, 가족분들 만나서 좋은 대화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윤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여기는 용산이죠? 네, 용산에 고고현 씨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용산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, 그죠? 네. 웃지 마. 내 팬들 왜 없지? 어디 갔지? 감사하고 농담이었고요. 네. 명절 다가오는 이 첫 휴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대 인사를 이렇게 하러 막 다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기쁩니다. 2년 만에 무대 인사를 하게 됐어요. 예. 저희 영화 개봉할 때 정말 300만이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저희 영화가 350만, 400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예, 정말 이 400만 공약도 걸고 싶어요. 정말 구교환 씨 팬들 많으니까 400만 되면 구교환 씨 저기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 아시죠? 네. 예, 거기 보면 구교환 씨가 이제 그 하이힐을 신고 나오는데 머리도 가발 쓰고 예, 꿈의 제인 복장으로 여러분들께 무대 인사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. 여러분들 힘차게 이 공약을 모든 SNS에 다 예, 걸어주셔서 그 공약을 못 지키면 안 되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한가위 잘 보내시고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구교환입니다. 네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오랫동안 이렇게 모가디슈가 계속 농론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에요. 어떻게 계속 그 극장 안에 모가디슈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키스마요 키스마요 가듯이 500km 천천히 가듯이 저의 영화도 천천히 오랫동안 농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희성입니다. 오랜만에 참 용산 CGV에 온 것 같아요. 제가 가끔 여기서 영화도 보고 그랬었는데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자주 오지는 못했었는데 사실 모가디슈를 통해서 극장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도 가졌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먼저 그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모가디슈가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다가오는 한가위 조금 뭐 단촐하겠지만 가족들과 네, 조용한 시간 보내시고 마음만은 따뜻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러면 모가디슈 400만 갈 수 있게 소문 더 많이 내주시고요. 그 주변 집 주변 극장에 전화하셔서 모가디슈가 왜 없냐, 400만을 가야 되는데 왜 없냐라고 지속적으로 전화하시면 관이 늘어납니다. 네, 배우들 포토타임 갖게 앞으로 세 발짝만 옮기겠습니다. 자,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. 차렷, 경례!